파슬리와 레몬 수분 절유 치료법. 파슬리와 레몬 수분 절유 치료법. 이 치료제는 이뇨 효과가 있어 체액 절유를 예방해주고 체내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정화시켜준다. 수분 절유는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신진대사 질환이다. 이거 자체가 질병은 아니지만 신체에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의학적 사인으로 볼 수 있다. 발목이나 다리, 복부가 부으면 꼭 병원에 가봐야 한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나쁜 식습관이나 호르몬 변화일 때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요한 것을 알려준다. 수분 절유로 인해 심장, 간이나 순환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게 아니라 신체가 독소나 다른 액체를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지만 흔히 문제는 바로잡을 수 있다. 생활습관을 향상시키면 건강 상태도 향상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수분 절유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파슬리와 레몬으로 만든 이것을 먹으면 점점 괜찮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흔한 증상인 수분 절유, 수분 절유가 생기기 더 쉬운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게 보통이다. 이 글도 읽어보자. 체액 절유를 위한 7일 다이어트. 혈액 순환 문제. 폐경 시기. 이 시기에는 체액 절유 현상이 나타남, 과체중이나 비만, 심장 질환이 있는 것, 약복용으로 호르몬 변화가 있는 것, 갑상선 기능 저하 중 오랫동안 서 있은 것 위에서 언급한 것 중 하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분 절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중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위에서도 설명했지만 병원에 가보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는 더 건강한 음식으로 식사해야 한다. 오랫동안 서 있으면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수분 절유가 생길 수 있다. 심장, 신장 또는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무엇보다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한다. 또 다음의 사항도 기억해야 한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수분 절유이다. 정맥은 탄력성이 떨어진다. 심장과 간 독소와 수분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오랫동안 서 있어야 하는 일을 하거나 이런 습관이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순환이 더 안 되게 만드는 행동이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한다. 레몬과 파슬리로 수분 절유 치료하기. 이것이면 저녁에 더 건강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준비하기도 쉽고 신장 상태는 더욱 균형적으로 될 것이다. 파슬리와 레몬의 효능. 파슬리는 정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산화방지제와 비타민C가 함유되어 있어 간 건강과 심장 건강에 좋다. 동맥과 정맥의 탄력성을 보호해주기도 한다.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고 에센셜 오일은 체내에 쌓인 체액을 배출시켜준다. 레몬도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과일이다. 유기농 레몬이 좋다. 레몬에는 비타민C, 갈륨, 구연산염, 말산염,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레몬에 함유된 이런 성분, 특히 비타민C는 신체 조직과 세포의 유지 및 생성을 돕는다. 부종이나 체액 저류가 있다면 이 음료를 마셔보자. 매일 두 잔에서 세 잔 마셔야 한다. 이뇨 효과가 있어 신체를 해독해줄 것이다. 재료 신선한 파슬리 1단물 1리터 레몬 한 개의 즙 만드는 방법. 먼저 파슬리 잎을 깨끗하게 씻자. 씻은 후 파슬리를 물에 우릴 것이다. 물을 한 컵 그리고 파슬리를 넣어 차를 만든다. 잘 우려지면 몇 분간 그대로 두자. 레몬을 자르 레몬즙을 내자. 껍질도 작게 잘라 껍질도 활용하자. 큰 피처에 물 3컵, 레몬 껍질, 레몬즙, 파슬리 우려낸 물을 넣는다. 30분간 그대로 두었다가 유리병에 담는다. 공복 상태에서 한참 마시자. 그리고는 점심, 저녁 식사하기 30분 전에 한 잔씩 마신다. 7일 연달아 마시고 한 달에 한 번만 한다. 아니면 10일간 해도 된다. 그러면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